치킨 느낌이지. 후식 느낌이긴 해. 먹은 지 별로 안 돼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맛있네, 여기. 훈제 느낌 나네. 우와, 이거 맛있어, 여러분들. 보람? 보드람. 보드람! 노래 틀자고요. 몽이 부금? 틀자. 아, 뭘 몽이 부금이야. 뭐, 먹방 부금이지. 네. 카푸치노 가야지. 몸이 또 왔는데. 아, 민철이 형 고생했어요. 아, 민철이 형 고생했어요. 몽이가 새끼는 다 해가지고 함께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안 낫겠네. 안 낫게 하더라. 민철이 똑같이 하더라. 민철이 형, 형 덕분에 이제 투바락 아카 아우, 그린님 고맙습니다. 아,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아, 예, 알겠습니다, 형. 나 하지 말라 했잖아. 아,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테란 부금 이걸로 바뀌면 좋겠다고? 뼈. 얼마나 지났네? 이게 뭐야? 이걸로 충분해요, 진짜. 밥을 너무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아까 점심에. 와, 진짜 맛있다. 여기 신세계야. 약간 나는 그 튀김옷이 두꺼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해. 비비큐나 필요하겠네. 비비큐. 아,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먹고 나면 기름져. 깔끔한 게 아니라 원래 치킨은 깔끔한 음식이거든. 이거 깔끔하네. 깔끔해. 야, 여러분 진짜 맛있어 여기. 근데 여기서도 체인점인데 진짜 맛있는 체인점이 또 따로 있어. 똑같은 치킨인데 이거보다 진짜 먹으면 감탄사만 하면서 먹는 점이 있는데, 저기 부평 쪽에 잘합니다 진짜. 제가 거기서 처음 먹어봤는데, 이야, 그냥 먹기만 하는 것 같아. 소나무리 배웠지? 아, 맞네, 맞네. 너는 그냥 조금 배웠지, 소해질 때? 아, 다 배웠네, 근데 오늘. 배우긴 배웠어. 너한테 알려줘, 이제. 앞으로의 행복을. 진짜로 내일 서울에서 바로 떠올 것 같아요, 형님들. 진짜. 진짜 불안지고. 저 그리고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오후조에 배치돼 있거든요, 저. 12조인가 그런데. 아, 우잉님 감사합니다. 여기 왔습니다. 죽이네. 와, 맛있네 여기. 내일 두 개 시켰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이, 정도 아니야? 그냥 맛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진짜로 10개 또 감사합니다. 근데 계집이 깨졌나 본데? 돼지? 나 이거 웰치스 먹으면 돼. 웰치스 줘. 웰치스? 계집 오다.
하루 종일 맞으니까 좀 약간 힘이 떨어지긴 했어요. 진짜로. 하루 종일 뭐 했다고? 아까 졸업할 때 졸업했었어야 됐어. 그때 그때까지 잘했는데 그 뒤에 근데 너 힘이 좀 빠지던데? 뭔가 이게 진짜 어느 한 끈을 놓치기 시작하면 계속 놓치네 보니까. 아 그리고 너 물 좀 먹고 그리고 컨셉이 확실해야 돼 게임에. 그 컨셉을 업걸로 잡는 게 포인트야 보통.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도 알았어. 진짜로 나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네가 요리할 때 싸워야지. 분리할 때 계속 싸워주지 말고. 저 서울에서 뚫겠습니다. 뚫을 것 같은데 나도? 근데? 저 안진마예요. 응? 안진마. 근데 선생님은 진짜 긴장을 안 하십니까? 하죠. 한다고요? 응, 말이네. 근데 나는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긴장을 해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거지. 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수영 모자에. 아니요, 그냥 모자예요. 제가 얼마나 심했냐면 청소한 먹고 먼저 게임했어. 어? 언제까? 근데 청소한 먹다가 깨달았어. 머리... 긴장 안 하는 법. 어, 진짜로? 응. 긴장을 해도 그러니까 넷플릭을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내가 그런데 청자한 먹은 날 졌어. 처음 먹었는데 병구 형한테. 내가 이걸 먹으면 영원히 병구 형 못 이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포기했지 바로. 긴장은 안 하는데 몽롱하더라고. 청심환을 먹었는데. 머리가 하얘지던데. 맞아 맞아. 나도 그 느낌이야. 둘이 진지한 이야기 하는데 웃긴다고요? 웃기지 마. 옹이마 쿠키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몽영은 스타를 배우러 온 거야? 바버더 먹으러 온 거야? 니네들이 자꾸 프레임을 씌워서 그래요. 그것도 그렇긴 해. 근데 너가 또 많이 먹기도 해. 오늘 방송 진짜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어. 근데 진짜 오래 했어요. 네, 오늘 진짜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어. 그리고 말하면서 이렇게 수타하면서 먹방까지 이렇게 이어서 달리는 게 엄청 힘들어. 맞아 맞아 힘들어. 원래 먹방을 하면 먹방만 딱 하고 먹방이 그냥 먹방이 아니잖아요. 막 토크도 하고 이러니까. 전화 주문 받아 문구나 참고해. 뭐라고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 원래. 수타 방도 쉽지가 않아. 나는 근데 진짜로 군대 가기 전까지 그래도 자전거 한 번은 해보고 싶어. 8강 이번 주에 내가 도와줄게. 아 진짜로? 무조건 온다.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약간 제가 변코치님한테 배워서 약간 그런 게 좀 약간 비교되는 것 같긴 한데 뭐가 좋냐면 진짜 영우는 딱 부러져요. 우리 영우 소수님 같은 경우는 딱 부러집니다. 그 뭐야 이렇게 못하는 거 딱 못한다 잘하는 거 잘한다 딱 부러지는 스타일. 응 딱 얘기할 찰자지. 그래서 장군과 철칙을 준다면은 변코치님은 철칙만 주시지. 자꾸 네가 이러니까 설거지 새끼지. 그냥 위축을 시키더라고요. 바로 여기로 좌표 찍겠습니다. 예. 네, 농담이고요. 예. 반반이에요. 헌중증 환자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같은 팀일 때 너 형태 형하고 같이 있었어? 형태 형이 같이 있었지. 얼마나 형태 형? 형태 형이랑은 그래도 한 반년? 형태가 뭔가 무서웠을 것 같아. 그치? 생각보다 좀 약간 형태형 피지컬은 진짜 크고 얼굴도 막
로그락 포스가 이렇게 생기고 포스가 있는데 하는 짓은 약간 소녀 감성이었어. 진짜? 어. 그냥 막 쉬는 시간에 두열이나 뭐 이런 1.5분 애들 어 만만한 애들 데리고 가서 편의점 가서 그냥 소소하게 막 뭐 막 그런 기억밖에 없는데 사주고 뭐 사주고 약간 소녀 감성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 형들 좋아했겠다 동년들 좋아했겠다 그렇게까지 근데 약간 좀 약간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옛날 그 잘 나갔던 사람들은 다 이제 공군을 가거나 은퇴를 하거나 했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거든. 그래서 좀 약간 외로워 보였나? 형태형이? 왜냐면 신규 그 뭐 이제 CJ 트리오 해가지고 김정우, 조병세, 뭐 신동원, 뭐 딱 바뀌었지, 아 진영호였나? 어 이렇게 세 명 그랬을 때 뭐 약간 그 시절 내가 봐가지고 형태형에 대한 뭐 그런 거는 크게 없죠? 없었지 그냥 형태형 그래도 레전드인데 그렇죠 나는 또 준영 그 김준영 선수랑 또 결승전 하던 거 보면서 또 그 프로게이머 또 어? 준비하면서도 그런 거 다 보고 했으니까 아 너 그때 준비했었어? 그때 준비한 건가? 아니 나는 그때 그 이병민 형님이랑 성준이 형? 성준이 형 결승전 했을 때 저 킨텍스에서 킨텍스에서 결승전 했을 때 나는 프로게이머 해야겠다 너무 멋있다 나 병민이 형이랑 친했거든 병민이 형이 맨날 그 얘기해서 나는 그래서 알아 원래 몰랐어 그때 우승 성준이 형이 하지 않았나? 병민이 형 우승을 못했어 형태 형이 진짜 잘했어 내지했다 제일 잘했던 사람이 변형태 전상훈이었어 쌍벽 둘이가 쌍벽이었어 거의 근데 그거지 우승은 토스 저거 하고 그 형들은 우승은 못했어. 막 4강 결승 막 그랬지. 막 그랬어. 그러다가 반갑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성균이 형이 우승했을 거야. 성균이 형이 갑자기 그렇게 막 다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진짜 현역 때 지금에서나 막 현역 때 진짜 내노라는 사람들 이제 얘기 들으면 난 맨날 재밌어 그냥. 아 윤열이 형이 맞아 윤열이 형이 그래도 우승하셨었어 윤열이 형? 그 막 빡센 상황에서 윤열이 형이 한번 우승했어 남자 둘이 치킨 먹방 하는 게 일이 귀여울 수가 키키키 다리 하나 더 먹어 항상 아 있고 다리 먹어봐야 이제 보드람 먹을 줄 아는 거야 하나 먹었어 항상 잘 부탁드립니다 두 개는 너 먹으라고 다리가 세 개야? 응 아 이제 선생님 드세요 아 진짜 저 다리 안 먹어요 다리 알러지 있어요. 하나 이상 먹으면 알러지 생겨요. 아이 먹어. 아 드세요. 먹어. 아 드시라니까. 먹어. 진짜 안 먹어요. 버리세요 그냥. 네? 진짜지? 이거 안 먹어 버릴 거야. 나 이거 막질핀. 이거 막센. 다 먹고. 다리가 근데 왜 세 개냐? 그러니까 불안하게 갑자기 다리가 아, 아니 이 친구가 이게 닭 닭도 큽니까 여러분들?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 번째 다리가 있을 수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너가 봤을 때는 팀에서 누가 제일 잘했어? 팀에서 난 동원이야. 아 팀 내에서 연습 때도? 뭔가 동원이 형이 토스 있게 게임했어.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우 형이랑 동원이 형이랑 어찌됐든 간에 팀 입장에서 정우 형을 좀 더 쳐주는 건 맞았던 것 같아 그 시절에. 근데 동원이 형이 정우 형이 은퇴하면서 더 잘해졌거든 우승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뭔가 이렇게 둘이 훈짝이 뭔가 이렇게 잘 맞으면서 둘이 약간 CJ 저그라인을 책임졌는데 그때 동원이 형 이미지가 아니 진짜 연습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사이즈인데 항상 영호 만나러 가면은 맨날 두드려 맞고 그냥 두드려 맞고 그래서 나는 타팀에서 동원이 형을 되게 막 약간
우습게 볼 줄 알았어. 강하게 안 봤어. 그러니까 KT에서. 약간 막 되게 근데 저자는 진짜 잘하신다 막 이렇게 썼는데 다른 거는 막 엄청 강하게 안 봤어. 나는 약간 연습실에서는 진짜 넘사로 손도 너무 깔끔하고 난 그런 개인하면 처음 봤어. 와 진짜 그게 연습이랑 틀리긴 해. 너무 그게 좀 아다리도 안 맞았을 거야 나랑 할 때 항상. 내가 내 기억에도 그래. 좀 운이 없으셨어 뭔가 게임할 때. 내 기억에도. 약간 정우 형은 유닛 하나하나 뭔가 섬세하고 타이밍적으로 타이트하진 않은데 그 유닛으로 시간 벌기나 이런 운영의 흐름이 너무 좋았어. 그냥 이게 운영의 흐름이. 그렇다면 그 반대로 동원이 형은 뮤탈이 오면 그냥 막 약간 숨맥혔지. 좀 포스 있게 때렸잖아. 뮤탈이 좀 포스 있게 때렸어 그냥 막. 내가 느낄 때는 좀 물량이 많이 나오던데? 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 물량이 많구나. 맨날 싸먹는 식으로 했잖아. 맞아. 싸먹는 식으로. 진짜 그때 와, 우승할 때 포스 있었지. 제동이 형이 올라갔잖아 4강에서. 근데 또 저저라서 네. 차명환 씨랑 했었나? 차명환 형님이랑? 응. 근데 뭔가 나는 이기는 게 상상이 안 됐어. 근데 이기더라고. 그래서 몰랐어. 나 그때 알았어 나도. 그래서 이 선수 잘하는구나. 잘하긴 했지. 왜냐면 기세가 있더라고. 게임에. 그래서 두열이가 저저전 잘하는 것도 약간 그런 게 아... 내부에서 약간 두열이나 막 그러니까 연습 도와주는 뭐 만약에 동원이 형이 대회 때 아까 형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내노라하는 선수 다 잡고 올라가는데 그 연습 상대가 한두열이야. 한두열도 연습 시간 때 동원이 형을 어느 정도 우위를 치고 저저전에서 안 밀린다는 걸 지가 알고 연습도 많이 하니까 그냥 모든 종족전 간의 저저전은 그냥 두열이가 약간 강하지 않나. 그런 거지. 그렇구나. 근데 열맨이나 형님들 그냥 연습할 때도 그냥 맨날 온리 뮤탈했어요. 걔는 M 키보드에 M 빼잖아요. 그럼 울걸요 진짜로. 뮤탈 안 쓰는 운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때도 하이브 유닛 안 썼죠. 하이브를 찍는 이유 뭐였는지 아세요? 뮤탈 3업 누르려고. 하이브 눌렀다? 뮤탈 3업 누른 거예요. 그 정도로 되게 스타일이 있는 선수였죠. 아 근데 똑같이 3회초리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난 열맹이 같은 스타일도 있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게 스타크래프트지. 그게 스타크래프트. 그래. 다 그렇지 뭐. 내가 있듯이 대우호 같은 스타일도 있듯이. 맞아. 그렇지 뭐. 다들 추구하는 스타일 틀리니까. 상문이 형도 완전 스타일 틀리잖아. 상문이 형? 상문이 형 내가 기억했던 거는 나 우리 팀에 안상원이라고 나왔니? 기억아? 기억이 왔는데 스파키즈에서 왔잖아. 그냥 상문이 형이 그때 잘할 때고 내가 한창 소년가장 때야. 너무 극찬을 하는 거야 상문이 형이. 내 손이 너무 깔끔하고 어느 정도였냐면 팀에서 그러면 영호가 누가 잘 되면 보통은 잊어버렸으면 영호라고 하잖아. 근데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아 진짜.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 그 상문이 형이었는데 대회 때 다 이기더라고 그 시절에.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상문이 형이랑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커리어는 내가 훨씬 좋았지만 그 시기에 그래도 뭔가 프로리그에서 비슷한 느낌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스타일이 상문이 형이 좀 더 스페셜리스트였어. 그래서 상문이 형이 오히려 전성기가 좀 짧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 상문이 형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원팩 더블만 했는데 그 형은 원팩 원스타만 한다는 거야. 그걸 게임을 어떻게 이기자는데 보니까 다 이겨. 그리고 투스타로 다 이겨. 맞아. 아, 나는 진짜 지금도 보면은 테란 유저 중에 투스타 지금은 이제 절대 못하잖아. 상문이 형도 못하잖아. 못하지. 그 시절에는 연습 때도 투스타를 알고도 막는데 막 이기더라니까. 맞아. 나도 들었어. 나 그 얘기 많이 맨날 듣고 있었어 나도. 난 깜짝 놀랐어. 진짜로. 그리고 CJ랑 합병됐을 때 투스타는 좀 더 진한 거고 그 전에 더 잘했잖아요. 스파키즈 시절에. 스파키즈 시절에 잘했지 상문이 형. 스파키즈 시절 때.
그때 잘했지. 예결해서 잘하고 잘했어. 그래서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상문이 형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신다면 상문이 형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가 너무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 내가 좀 약간 배웠어. 그러니까 연봉도 많이 받지만 받으면서도 약간 자기를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냐면 상문이 형이 합병되고 나서 진짜 겁나 막 연패 한 8-9연패를 했어. 8-9연패. 근데 이제 팀이 합병되다 보니까 만약에 CJ만 팀원이 있었다면 누가 지면 잠깐 빼도 상관이 없는데 합쳐버리니까 나갈 수 있는 에이스가 딱 정해져 있었던 거지 팀에. 근데 그 와중에 상문이 형이 8연패 9연패 딱 때리고 나서 보면은 선수들이 오히려 CJ 선수들이 아 그럼 빼고 우리 선수 한 명 더 넣든가 막 약간 그래도 약간 다른 팀의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도 약간 코치님이랑 감독님이 믿어주면서 계속 내보냈는데 그 당시에 연습생보다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 8-9연패를 했는데도 새벽 5시 6시까지 그냥 눈 뻘개질 정도로 연습생들은 좀 힘들었지. 왜냐 상문이 형 때문에 상문이 형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다음 경기 때 바로 연패 끊어버리고 연승 행진 바로 달리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와 나는 막 연습하면서 연습생 시절에 아 나 연습 너무 많이 했는데 알아봐주지도 않고 아 나 빨리 가서 어? 코머스 보면서 자야 되는데 아 드라마 하나 챙겨보면 자야 되는데 이 생각했던 게 막 반성이 되더라니까. 그런 생각 하지. 연습생 때 누구나 해. 근데 어. 나도 했어. 아 그래가지고 나는 상문이 형은 약간 인정하잖아. 그래서 진짜 어 약간 상문이 형 하면 착 그 약간 성시대 이미지 약간 그런 거. 아 뭐 닭다리 잡고 있는 집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 놓고 말합니까? 마이크예요 저한테 마이크. 우리 꼬댕 형님 어서 오시고요. 아 너 아 아까 먹을 때 오셨었네. 아 감사합니다. 아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예. 시간이 좀 흘렀어요. 아까 가라니까 왜 안 가냐고요. 치킨 몽이가 다 먹었어. 왜 몽이만 먹어? 아 저는 저도 많이 먹고 몽이가 마지막에 좀 더 먹는 거예요. 형님 너무 그러지 말고 오늘 많이 배웠어요. 어? 외모 관리요? 외모 관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넌 나가지 못했고. 아니 그때 현역 시절에 나가지도 않았네. 현역 시절에? 아이고! 와! 굿바이! 아이고! 굿바이! 굿바이! 치킨만 먹고 가 이제. 아 왜 자꾸 보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굿바이 감사합니다. 굿바이게 감사합니다. 근데 몽이 재밌네. 근데 힘들었을 거야 몽이도 오늘. 지쳤을 거야. 아니 근데 아니 안 지쳤지. 나는 오늘 행복하지. 너 오늘 현역 때 나한테 궁금한 거 없었어? 약간 우리 팀 약간 베일에 쌓여 있었잖아. 약간 다른 시대에 나는 근데 알 수가 없었을걸? KT에 대해서? 나는 하도 유튜브를 많이 봐가지고 유튜브에서 내가 다 얘기했어? 그 궁금한 거는 뭐 내 유튜브 맨날 봐도 구독자니? 아니 근데 난 진짜 많이 본다니까? 많이 봐. 대협이요. 대협이 되게 특이했어요. 대협이? 대협이 연습 때 못해요. 진짜 못해. 근데 한 내가 한 5-6년 넘게 팀 생활했으니까 걔는 레브랭킹전을 1등을 한 적이 없어 내 기억에. 그리고 연습 때 잘했던 기억이 없어. 다 깔고 와. 연습 때 막 놀리면서 대협이 그러니까 장난식으로 대회 나가면 화끈해. 빌드 선택에 머뭇거림이 없어 걔는. 생내기면 그냥 생내 후리는 거고 날비리면 날비 때리는 거야 그냥. 게임할 때 무조건 배제를 넣어 걔는. 그랬어 항상. 근데 그걸로 40승 넘게 했었어. 와 그런 게 약간 어떻게 보면 배짱이거든요. 배짱이 있어 걔. 배짱이 있어. 배짱이 있었어. 나도 형님들 배짱 있는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니까. 그건 진짜 되는 사람만 돼. 성대는 왜 요새 못하냐고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자 보세요. 지금 아프리카 BJ들은 각 팀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남았어요. 결국에는 거의 다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성대가 그러니까 잘하기도 쉽지 않은 거야. 다 잘하는 사람들인데 성대가 그러니까 넘을 정도로 잘하진 않았었어요 현역 때. 비슷하게는 했었어도 지금은 다 난다긴다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막 치고 나가는 거는 지금부터 이제 봐야지. 성대도 분명히 잘했는데
이 사람들도 뒤지지 않았어 저녁 때. 그래서 이제 누가 더 여기서 열심히 해야 될 싸움이지 결국에는. 맞아. 몽이는 이제 먼저 와 있었고 특이 케이스죠 여러분들. 홍규도 그렇고 약간 이제 막 되게 열심히 해서 된 스타일이지. 그리고 성대는 아직 올라갈 실력이 더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앞으로 더 기대하고 보면. 홍구랑 저 같은 경우는 상향평준화된 게 맞죠. 왜냐면은 아무도 안 넘어왔으면 지금의 홍규도 지금의 저도 약간 없었을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 더 잘하는 사람들 유입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게임하는 거를 직접 볼 수도 있고 약간 이게 엄청 컸다고 봐. 이 영호의 개인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지금은 적응돼서 그냥 와 좋다 막 이러면서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그런 개인 화면 하나 보는 것도 엄청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맞춤도 그러니까 종족별로 이렇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뭔가 종족마다 상향평준화가 좀 이뤄지지 않았나. 맞아. 그런 것 같아. 옛날에 엄청 치열했어. 막 다른 팀하고 연습하는 거조차 개인 화면이 아니라 리플조차 안 주려고 연습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막 팀에서 관리했었으니까 했네요. 리플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 화면이었어요 여러분들. 개인 화면을 못 봐서 리플을 봐. 개인 화면 보지. 윤예리 형 전성기 때는 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예리 형이 그 나 때도 전성기긴 했는데 마모씨가 독보적이었고 솔직히 그래도 막 우승하고 막 그것도 기승기승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가 더 전성기였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건 내가 잘 몰라. 그래가지고 근데 윤예리 형 딱 보면 그냥 천재야. 괜히 천재였어.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 윤예리 형이 옛날에 그 연습 많이 하기 전 많이 안 했었어 나 때는 솔직히. 근데 그 전에 진짜 열심히 하셨대.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이어져 온 거지 계속. 결국에는 당연히 결국에 노력이 뒷받침 돼야 되는 거 같아 결국에. 그렇게 안 드세요 근데? 나도 많이 먹었어 근데. 응? 나도 많이 먹었어. 천천히 먹어. 땀을 또 흘리네. 아 저 원래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이야. 아 윤예리 형이 서든어택을 되게 좋아하셔서 서든어택을 많이 했었지 우승할 때도. 그거 보면서 아, 진짜 그래서 지금 배그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거 보면서 나 진짜 놀랐잖아. KT 성균이 형은 뭐였냐면 내가 놀란 건 있어. 성균이 형 뭐 성균이 형이 나보다 먼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떴어. 그러니까 성균이 형이 유명주였고 나는 이제 데뷔하자마자 해서 상관없으면 떴어. 사람까지 가면서 근데 첫 우승을 성균이 형이 한 번에 터뜨렸거든 로얄 여더로. 근데 그 과정까지 성균이 형이 나는 아예도 기억나는 게 방학 테란이었어. 나는 아예 중학교를 그냥 다니면서 수생활을 했고 성균이 형은 방학 때만 왔는데 팀에 온 지 한 2주 만에 진짜 거짓말로 내부랭킹전을 나랑 1, 2등 하는 거야. 둘이 만나서 이기는 사람이 1등이야 무조건 마지막에. 둘 다 막 전승하다가 근데 그 짧은 사이에 어떻게 올렸는지 내가 그래서 막 맨날 봤어 너무 신기하니까. 근데 이 형이 내 자리에서 내 리플을 새벽에 나 잘 때 맨날 봤던 거야. 뭐 팀원이니까 봐도 되잖아. 근데 나는 그거 보고 놀라웠어. 그래서 그게 놀라기 쉽지 않거든. 와 진짜로? 와 대박. 새벽에. 아, 독하다. 나는 기억하지. 왜냐면 내 자리에서 리플 보고 그게 이제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되게 당연한데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난 그래서 되게 감명깊게 보고 그랬었지. 성균이 형은 진짜 전성기 때 성균이 형이 짱이었어. 제일 잘했어. 성균이 형 나 태태전하면 막 0대 8로 막 치고 이랬어 내가 연습 때. 대박이다. 잘했어. 아, 진호 형하고 정석이 아니 먹어. 진호 형하고 정석이 형이랑 팀 생활 오래 했죠? 같이 오래 했지. 없었지 않았지. 같은 방만 1년씩 썼는데 내가 형들하고 정석이 형이랑 한 2-3년 썼고 같은 방. 진호 형이랑 1년 썼고. 그러니까 지금도 잘 지냈지. 여러분들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진짜로.
저 원래 이렇게 안 먹어요. 여러분들. 맞지? 그래도 곱창 먹을 때도 알잖아. 그때 그냥 판 가라고 퍼잖아 그냥. 고은님하고 둘이서. 둘이서 한 3인분씩 먹지 않았을 때. 아, 거기 양이 좀 적었어. 근데 진짜야, 뭐. 아, 음료수요? 원래 저번 시즌도 핫바로 시작했는데 올라갈 때마다 메뉴 바꾸려고 그랬는데 핫바에서 끝났어요. 아,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좀 잘하고 싶네요. 강민이 형 잘했어요. 강민이 형은 거의 토스랑 하면 재앙이었지 뭐. 고름이 형 잘했어. 아니요, 쟤는 제동현 연습 안 도와줘. 몽이가 도와줬대요. 몽이가 오늘 제동현 연습. 어제 한 어제 좀 도와드렸어요. 나랑은 연습 잘 안 하려 그래. 나 연습 도와준 적이 별로 없어. 난 다 도와주고도 도와달라 그러면 근데 잘 안 하려 그래. 바쁘니까. 그렇게 보이나 봐. 바빠. 왜냐면 나는 나도 받은 게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내가 뭔 도와줄게라는 말을 하기 좀 애매하거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면 무조건 도와주니까. 팩트는 뭔 줄 알아? 도와준 사람들이 대회를 잘 못 올라 못 올라가서 그래. 너만 올라가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나도 연습 필요하면 말했지. 근데 연습이 필요가 없어 나는. 어, 꼭 필요할 때 얘기해. 그럼 연습자로 도와줄게. 연습이 아니라 그냥 집으로 올 거야. 찾아올 거야. 그래 되냐? 찾아와도 돼. 이기는 법 까먹었다고요? 여보님, 여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호야 이사 갈까? 아 그래 나 고강민님 아 나 강민형 맞다 고강민님이란다. 강민형도 내가 방송했을 때 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사라지셨더라고. 베스트랜. 그러니까 강민형이 원래 분위기 메이커거든 KT. 근데 이게 방송이랑 분위기 메이커는 틀려. 아예 너 알다시피 알다시피 방송 드립과 실제 드립은 틀리고 방송에서 이제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뭔가 동생들하고 노는 거랑 틀려. 안 맞아. 의외로 안 맞더라고. 엄청 인싸거든 스타일이. 근데 안 맞더라고. 근데 강민이 형이 딱 봤을 때 이미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너무 약간 착해서 실제로도 착하나? 엄청 착하지. 다 착해. KT는 진짜 유일했어. 10명씩 영화 보러 가는 팀. 와. 10명씩 영화 보러 가고 10명씩 놀고 10명씩 축구하고 10명씩 뭐 무조건 다 같이 했어 우리는. 다 같이 치는 게 재밌고 진짜로 다 착했어. 균피셜 왜요? 균피셜? 잠시만 저 손 좀 닦고 오겠습니다. 여기 있는 손 한번 닦고 오게 하냐? 비누로 좀 닦아요. 성균이 형이 귀 없다 그랬다고? 아 성균이 형 또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호 자리에서 영호 리플 본 적 없다고? 와 진짜 거짓말쟁이에요 성균이 형. 진짜 거짓말이에요 저거. 저는 왜냐면 저 기억력 진짜 좋은 거 진짜 아시죠 여러분들. 저 막 뒤에 아이 다 기억하는 거. 저는 그 성균이 형에 대해서 진짜 막 좋은 기억 딱 있어요 실력에 대해서. 아 진짜 성균이 형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아니 여러분들 미담을 내가 이렇게 성균이 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짓말로 얘기하겠나. 성균이 형은 진짜 근데 대단했어. 그때 진짜 빨리 넣어 실력. 성균이 형도 난 천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정현이 형은 잘했는데 정현이 형은 저저 스나이핑 저저 만나면 안진막 그거였어요 팀 내에서. 지수형 오고서 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지수형 이후에요. 지수형이 팀에 합류하고 나서 지수형 걸 흡수하면서 내가 강해진 거야. 세 개, 두 개, 한 개. 어? 해병님이?
저 제동현의 연습 많이 했었지 옛날에. 아 데뷔 초 때. 이형욱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형욱이 감사합니다. 이형욱이 감사합니다. 지수형 때문에 날카로워졌지. 그러니까 제가 결국에 2009년 때부터 딱 다 이길 수 있었던 게 저는 원래 운영밖에 못하는 애였어요. 날카로움 없고 운영 가면 진짜 잘하는. 근데 날카로움을 얻게 됐어 지수형이 오고 나서. 어 진짜로? 그때 이후로 이제 침착된 거야. 내 전성기가 딱 그때 이후로 지수형 오고 나서 날카로움을 흡수하면서 내 운영을 확 치니까 이게 무서워졌어. 그래서 그때 먹방 많이 봐서 아는데 이거론 부족해 영호야. 마지막으로 라면 먹게 냄비에 물 올리자. 그 아니에요. 저도 지칩니다. 하루 종일. 아니 여러분들 안 먹으면 왜 안 처먹냐 그러고 저 새끼 배고프다 그러고 먹으면 부족하다 그러고 왜 그러십니까? 진우 형은 팀에서 무서운 스타일 아니에요. 진우 형은 무서운 스타일 아니었지. 진우 형은 그냥 뭐라 그래? 그냥 진짜 동네 형? 그냥 재밌는 형? 딱 그 느낌. 그냥 진짜 약간 똑같아 분위기, 방송하고 약간 분위기 메이커였을 것 같은데. 그냥 너는 이제 있으면 진영한테 딱 막 맞으면서 아 형! 이러면서 이렇게 진짜 샌드백으로다가 상상이 안 되지. 제동이 형, 태경이 형이 만나자마자 이렇게 딱 맞는 거 진짜 세게. 진짜 상상이 안 되지. 다 그래. 진우 형한테 없어. 요한 형도 요한 형한테 때려 진우. 아 진짜로? 그러면서 이렇게 그게 이제 뭐 금방 친해져 이런 거야 표현이야. 되게 그래서 재밌어요. 뭐라고? 한시 테란 배럭 더블 심시티 만든 거 어떻게 안 만들었는데 내가? 한시 테란 배럭 투원? 그거 뭐야 커맨드 배라고 말하는 거야 그거? 좀 그냥 하다 보니 약간 그런 건 있었어. 약간 그런 건 있었어. 그냥 굳이 안 보고 해도 내가 하는 걸 누가 하면 약간 기분 좋았어. 아 내가 틀리게 한 게 아니고. 약간 이런 거는 있지 막. 뭐 만들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는데. 길사비 형한테는 저는 성큰 뚫는 거 배웠어요. 성큰 뚫는 것도 팁이 있어요, 여러분들. 메딕 먼저 들이대는 거야? 맞는 거 바로 고쳐주는 거. 아, 진짜로? 맞는 거 고쳐주면 세방되잖아. 근데 맞는 걸 어떻게 고쳐? 성큰이 올라왔다 한 방 맞잖아. 그 메딕으로 이제 그거 마린 고쳐주게 할 수 있어. 우클릭으로? 아니 그거 A 누른 다음에 하면 고쳐. 아 진짜로? 그러면 이제 그 마리는 안 죽는 거야. 그거 이제 알았다고. 말도 안 돼. 아 거짓말 치지 마. 그거 다 알아 다른 사람들도. 아 오케이 또 감사합니다. 아니 투원 같은 데서 막 애매할 때 되게 좋지. 썬크 막 하나 정도 있을 때 뚫을 때. 아 진짜로? 아 어쩐지 내 아니 다른 사람들 보면 팬입니다. 응원해요. 싹 들어가. 팔마린 뭐 투파벳 투메딕 싹 들어가. 드럼 부드마 싹 녹이고 싹 해. 맞는 거 고쳐주는 거지. 그거 다 컨해. 웬만하면 다 할걸? 근데 나는 갑자기 성구 때리다가 갑자기 드론이 은근히 이렇게 감싸면서 드론 점사하고 있으면 성큰 두 개가 딱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성큰 두 개 깨고 있으면 또 성큰 졸라게 안 달아. 그럼 또 저글링 끼워서 막혀. 그게 이 개념이야. 근데 그게 지수형 개념인데 무조건 드론 때려야 돼. 드론 때리면 무조건 이득이야. 드론이 나온 자체가 이미 저그가 약간 뭔가 테란이 괜찮은 상황이야. 나는 그런 말인데 저는 용호 형이랑 밥 먹은 적이 있어요. 나는 기억나는 게 편의점 형태에 막 데리고 왔다 했잖아. 용호 형이 나 한 팀 생활에 적응 중이어서 한 달 용호 형이 날 딱 두 명씩 데리고 나가더니 같은 방이었거든. 근데 용호 형이 라면에 그 고향만두 알지? 편의점에 파는 거 그 막 좀 큰 거 그거에 둘이 라면하고 먹었는데 난 그게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편의점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로?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을 거네. 그때는 왜냐면 돈도 없잖아 중학생인데. 그치. 그래서 막 그런 거 사주는 것도 엄청 너무 감사했거든 진짜로. 재밌었어 옛날에 진짜 팀생활. 테라는 김윤환하고 이병민, 병민이 형도 있었고. 군대 가면 그렇게 많이 먹는다. 근데 막 조용호 이런 형님들은 다 군 전역하고 게임 한 거지? 아니지. 군 갔다 와서 아니 군 가기 전에. 가기 전에. 그리고 군대 가신 거지 다들. 다들. 황병영? 병영이 형은 진짜 신기한 형인 게
갑자기 비시즌에 네브리그 막 2등까지 올라와. 시즌만 시작하면 거의 막 하위권에서 막스킨데. 아 진짜로? 시즌 그 초에 맨날 나왔어 보면. 옛날 프로리그 보면 KT 프로리그 개막전쯤에 맨날 나왔어 병영이 형. 아~ KT는 약간 마스크도 약간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야. 잘생겼잖아. 그러면서 이제 무조건 뜨니까 좀만 잘하면. 근데 이제 맨날 그래가지고 아쉬웠지. 개막전 시즌에 맨날 나왔어. 그런 게 있었구나. 우리는 너 KT였잖아? 100kg야. 넌 무조건 80kg까지 못빼면 팀 나가야 됐어. 그런 거 있었어. KT는 운동해가지고 우리 다 그래서 살 안 쪘었어. KT 딸 살 찐 사람 아무도 없었어. 팀 생활할 때 엄청 예민했어. 막 살 같은 거 게임 못 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살까지 빼라니. 진짜 간에도 몇 명 있고. 누가 갔어? 누가 갔어? 기억 안 나는데 몇 명 있어. 연습생들? 몇 명 보냈어. 그냥 나는 솔직히 1군이니까 잘 모르니까 연습생이 막 우리는 1군이 한 10명 있었고 한창 때는 막 2군이 15명 막 이랬어. 팀 생활에 막 거의 20명 넘었단 말이야. 그럼 어느 날 2군 애가 없어졌어. 그럼 했구나 또 갔구나 뭐 이랬지. 그래서 2군 애들하고는 안 친했어. 금방금방 가니까 되게 칼 같았다. CJ는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내 두발 규정 약간 그런 두발 거. 그런 게 있었어. 그거 근데 그게 1군들은 덥지 않았는데. 아 맞다. 우리도 살 빼라고 막 했었어. 그게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인데 그 막 그 끈기를 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 것도 좀 보는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아 두발 1군은 없었는데 여러분들 진짜 존나 무섭게 아니 그 겁나 무섭게 그 이렇게 게임하다가 보면 이제 코치님이 쓱 와가지고 딱 이렇게 어깨에 딱 손 한번 올리면서 머리 잘라와 뭐 쓱 가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내가 뭐 다시 마주쳤을 때 머리가 그대로다. 그럼 개인 면다. 너 형 말이 우스워? 진짜요? 너 뭐 비슷했는데 KT도 그랬어. 그리고 휴가 때 기분 전환으로 염색해 가면 개인 면다. 아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있었어. 노는 거 좋아하고 뭔가 염색하면 노는 거 좋아해 보이잖아. 그러면 뭔가 걔가 뭐만 하면 미워했던 거 같아. 코칭 스텝이 그런 거 있었어 진짜로. 그런 거 때문에 갑자기 염색 때문에도 갑자기 막 염색 지금 당장 풀어와 이러면 풀어와야 되고 막 그때 그 당시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때 한 달에 연봉 삭감 2군은 또 연봉 삭감이거든. 1200 계약을 하는데 2군은 이 그 연봉 삭감되면 600을 받아 연애. 그러니까 월에 48만원 정도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염색이 얼마예요 형들. 염색은 남자 염색 한번 하면은 뭐 영양 넣고 뭐 하면은 한 그냥 하면 또 안 돼. 또 막 뭐 넣어줘야 돼. 또 머리 상한다고 뭐 한 8만원 해. 진짜 7-8만원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딱 숙소 복귀해가지고 이제 게임하고 있는데 염색 지우라고 그러면 또 염색 지우는데 그냥 지워주냐? 미용실 가서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는데 검은색 연색비가 또 추가가 돼.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약간 2군 썰을 또 풀어주자면 약간 그런 거 있죠. 항상 코치님 아 감독님이어서 감독님 눈치를 그렇게 많이 코치 감독님을 너무 눈치를 많이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아침 점심은 이모님이 해주고 저녁은 이모님이 뭐 쉽게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걸 해놓고 가면 선수들이 끓여가지고 먹든가 데펴서 먹든가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렇지 보통 저녁에 자꾸 가면 이모님 계실 땐 괜찮아. 내가 왜냐면 욕을 먹을 확률이 좀 줄어들어 이모님 앞에 있으니까. 이모님 없을 때 꼭 욕을 많이 하더라고. 마음에 안 드나 봐.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했어 코칭 스텝이. 아 그런 거 있지.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지. 아니 그냥 좀 약간 밥 먹기가 좀 뭐해가지고 그 돈도 없어 죽겠는데 나가서 먹고 그랬어 나는. 진짜? 숙소밥.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팀이 지고 왔다. 우리 팀이 지고 와서 분위기가 좀 싸하다. 그럼 나가서 먹었어. CJ는 뭔가 빡셌을 것 같아. CJ 괜히 걸리면 옛날에 CJ 좀 빡셌지. CJ는 뭔가 자기만의 세계에 있는 뭔가 그 포스가 있었어 옛날부터. 뭐 예전에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 약간 내가 이제 2군 그 2군 랭킹 전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은 1.5군 해 그 1군 연습실에서 같이 연습하게 해준단 말이지. 내가 올라갔어. 2군 대장이었기 때문에 올라갔지.
올라가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느 팀 막 플레이오프인가? 무튼 되게 막 팀 전체가 그냥 모여서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어. 그게 저녁 한 7시인가 6시인가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연습 시간 전에 연습 시간이 8시에 딱 끝나는데 6시에 그걸 보려 그러면은 미리 연습 시간도 땡 그 없애고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공지를 해준단 말이야 감독님이. 야, 오늘은 그 매첩 하나만 붙이고 하나당 2시간이 걸리니까 그거 하나만 하고 6시에 다 같이 보자. 그래서 나도 그냥 거기 있으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조규랑 감독님이 쓱 오더니 너는 해당 사항 아니야 연습해. 아, 나 어떤 나 감독님 그래도 많이 뵀으니까. 아니 근데 나는 좀 그렇게 말도 안 할 것 같아. 막 민망한 거야. 막 나 아니 같이 있으니까 대답 안 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고 대답했는데 넌 해당 사항 아니야. 근데 이렇게. 약간 정색하시면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야 정색하면서 그랬어? 그 아니 그지 장난 반인데 그냥 갈구는 거지 그냥. 근데 결국 또 약간 울먹울먹거리면서 연습하니까 야. 장난이야, 와서 같이 봐. 그래서 눈치 보고 같이 보고 그랬던 거 있는데 놀리는 거지. 맞아, 놀리는 거긴 해요. 예, 그때 야, 근데 지금 와서는 놀리는 거고 그렇지만 그때는 막 무서웠어. 막 여기 막 심장 콩닥콩닥거리고 막 무서웠어. 야, 내가 진짜 잘못한 건가? 내가 대답을 한 게 잘못한 건가? 무슨 약간 이군 감성이죠 이게. 그때는 그래도 근데 점점 지나면서 괜찮았어. 근데 나도 KT에서 괜찮았고 펜텍 때가 진짜 지옥이었어. 너는 진짜 상상할 수가 없을 거야. 아, 그럼 나는 진짜 나는 그런 걸 느낀 게 막 리얼 스토리 프로 게이머 그런 거 봤을 때 그때 너 나오지 않았나 막. 아까 KTF고 펜텍 때는 안 나왔어. 펜텍. 그러니까 그 시절에 엄청 힘들다는 걸 딱 알고 있었지. 그래, 라면 끓여라 라면 끓여고 물 떠라 물 떠오고 설거지하라 설거지하고. 맞아. 그리고 그 팀마다 삼성에서 컴퓨터를 줬어. 그 던전 앤 파이터 나올 때 한 열 15대씩 줬을 거야. 근데 2군이 4명이었거든? 근데 그 컴퓨터를 자체 거짓말이 아니고 14대인데 뭐 한 11명이 있었나봐. 근데 거짓말 나 빼고 다 준 거야 그 컴퓨터를. 아 진짜 나 빼고. 너무나 슬퍼가지고 와... 난 그때부터 목숨을 기운 거지. 어... 그런 게 있어 근데 나 빼고 다 줬어 그 컴퓨터를. 나는 그냥 그 꼬른 컴퓨터로 맨날 했었던 거야. 와... 나 그거 가지고 지금도 그래서 내가 형들 만나면 얘기해. 펜트 형들하고 친하게 지내거든 그래도. 근데 그 형들도 나랑 비슷한 거 당했었거든 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때 0.1.5군 형들이랑 친하니까 형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게 근데 다 있었나 진짜 보다. 그리고 막 편의점에서 뭐 사오라 해. 아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자기가 무조건 먹을 거 자기가 가야 돼. 누구 시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막 편의점 갔다 와서 뭐 사오라고 그러고 갔다 오면 초코파이 말이 안 되지. 군대네 진짜 군대. 그리고 술 취해서 들어오면 더해.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것도 엄청 많아 진짜로 내가 당한 거. 근데 그 되게 유명한 설 하나 있지 않나? 뭐? 지금 방송 안 하셔가지고 괜찮은가 모르겠는데 되게 아 홍규한테 들은 설인데 그거 알지 않아? 그 박상우님 700원 사건 그거 아니야? 뭐야 몰라. 이스트로 시절에 홍규한테 홍균지 노재상이 아 노재상이었다 노재상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스트로였어. 이스트로 연습생이었다 CJ 왔는데 이스트로 썰을 하나 풀더라고. 근데 그때 박상우 선수가 이제 연봉 좀 받았을 때 또 동생들 또 심부름 시킨다고 제가 편의점 가서 그 삼각김밥 좀 사와달라고 그래서 재상이가 기분 좋게 네 형 사올게요 이제 주세요 700원 줬대. 진짜요? 뭐 그런 썰이 있더라고. 아니, 나는 그냥 이해 펜텍 때 나도 당해가지고 나는 그냥 그때 그냥 당연한 거였어. 바로 삼김 셔틀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엄청 차이 커서 너가 그래도 1.5군에 걸쳐 있잖아. 그럼 너는 2군한테 다 시킬 수 있어 라면부터. 그런 거였어 진짜 그때는. 내가 진짜 얼마나 나 슬펀지 몰라. 진짜 당한 게 너무 많아 그때 펜텍 때. 나는 게임을 못할 수가 없었어. 그런 것도 내가 얼마나 독하게 살았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약간 내가 있었을 때도 2군이 정말 좋아진 상태에서 생활을 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 우리는 되게 좋은 게 그래도 정우 형이나 영화 형, 병세 형 그거 다 느끼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컷을 했어. 그 사람들이 그 후에 돌아와서 용산 숙소로 옮겨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들어오고 이군들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한테 막 그런 걸 안 시켰지. 그렇지 컷을 하지 우리 때도 그랬어. 거기서 이렇게 커트를 해가지고. 근데 나는 이제 펜텍 땐 그랬는데 KTF는 갔는데 안 그래. 왜냐면 형들 알지. 클래스가 너무 넘사잖아. 거의 다 막 다 넘사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예 없어. 아예 없었고 가자마자 난 그래서 그대로 배웠지. 그리고 난 나는 오히려 동생들한테 무관심하면 무관심했지. 난 누구를 그렇게 그냥 아예 무관심이었어. 나는 그냥 팀 생활할 때 그게 나는 오히려 이군 애들 편하다 마인드였거든. 내가 막 애들 막 다른 게임 하는데 와서 막 연습하고 있으면 애들 불편하고 맨날 그랬지. 아니 아까 컴퓨터 얘기해가지고 또 생각나는 건데 게임적으로 막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내가 성공해야겠다라는 거를 느끼는 것보다 게임적으로 말고 약간 이런 대우에서 오는 그런 것도 엄청 컸던 것 같아. 이런 막 뭔가 성공해야겠다는 생각. 우리는 약간 어떤 걸 있었냐면 내가 진짜 가슴 아팠던 일이 한번 있었어. 아 진짜 이거는 내가 1.5군 올라가고 아니 1.5군도 아니야 그냥 2군 핫바지인데 1.5군 아니 그러니까 1군 형들이랑 숙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치킨 피자를 시키잖아. 처음에는 2군들이랑 다 같이 먹었어. 뭐 CJ 성적 잘 나오고 했을 때는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2군들을 그 뭐야 빼놓고 1군들만 먹고 2군들은 이모님이 해준 저녁 먹고 약간 이런 게 있었을 텐데 내가 2군 있었을 때도 그게 오락가락 했었거든. 팀에 이제 뭐 팀이 잘 되면은 외식하는데 우리 먹을 때 있고 안 먹을 때 있고 먹을 때 있고 안 먹을 때 있고 몰랐는데 어느 날 피자를 피자가 8조각 내지 뭐 한 10조각 되잖아. 아니면 뭐 치킨은 한 마리이면 딱 보이잖아. 다 먹고 난 걸 조각을 붙이고 치킨을 다 모아서 한 마리를 만들어 놓고 이군들 불러서 먹이는 거야. 아, 짬처리를 하는 거야. 한 조각씩 나눈 거? 어, 짬처리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가 그걸 먹었었거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이군 형한테 친했던 다 친했으니까 형 웬만하면 그냥 이거 먹지 마. 그냥 자존심 상한다. 그런데 충격적인 게 어? 아닌데? 난 이게 맛있는데? 이러면서 먹는 거 보고 야, 냅뒀어.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난 좀 뭔가 자존심이 상했거든. 그런 거 보면서 그 형이 최규승 형이라고 너 예선 만난 형 있지? 그 형이었어. 나랑 왜 어디서 예선 만났지? MS에 그 형이 예선 뚫고 그 예선 뚫었는데 너를 만났어. 아, 맞아, 맞아, 첫 맞아. 경기에 종격이 프로토스. 프로토스 서킷에서 11시 최규승 1시 이 형 운영했었던 거 같아. 운영했었어. 맞아 맞아. 그 썰도 있는데 그 형이 있잖아 형들 진짜 노재능이야. 근데 연습 엄청 하시는구나. 연습도 존나 안 해. 그리고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팀원이 얘 프로게이머 맞아? 할 정도로 되게 막 놀림당하는 약간 그런 프로게이머였어. 왜냐면 손도 엄청 느리고 진짜 하는 게 아마추어 같았거든. 근데 예선을 뚫었네? 그때 예선 뚫은 게 병세형, 상문이형 다 떨어졌어. 정우형 막 내노라 하는 선수 다 떨어졌는데 규승형만 딱 올라온 거야. 근데 그 예선이 마지막 예선이었어 그냥. 그러다 만난 거야? 그 예선이 마지막이라서 불태워가지고 딱 예선을 딱 뚫었는데 영원을 만난 거지. 그래서 팀원이나 감독, 팀원이나 코치나 다 규승이 형 붙잡으면서 뚫고 나서 경기하기까지 한 일주일인가 한 일주일 반 정도 시간이 있어요. 솔직히 그때 이 형 진짜 그때도 막 난리 났었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사고가 있지 않은 이상 못 이긴단 말이야. 그래서 너 날 빌자라 날 빌자라 뭐만 했는데 이 형이 맨날 유영진, 몽군 이런 사람들만 테란전 패니까 지가 테란전 잘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영호를 운영으로서 이렇게 제압하면서 자기가 마지막 그 예선이었기 때문에 뚫어가지고 프로게이머의 꿈을 좀 더 펼치겠다 해서 운영 게임을 했는데 개뚜들어 맞았잖아. 그치, 기억나. 아니, 나는 그리고 나서 은퇴했어. 진짜? 나는 왜냐면 무조건 예선 뚫은 사람들 붙여주니까. 예선 뚫은 처음 뚫은 사람들 무조건 붙여주면 거의 1번 시드니까. 그 서바이버도 다 시드 있거든. 그래가지고 난 맨날 난 그냥 딱 그냥 기억나. 게임 내용도 기억 안 나. 그냥 이겼어 내가. 그것만 다 기억나. 그냥 오히려 막 경민이 형한테 좀 이런 임팩트가 좀 컸거든. 패스 패닥 막 이런 거 해줘가지고. 딱
귀엽게. 그 형도 아스트라 됐어 인생이. 보면은 형들 그 되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형도 그때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거든. 많아 여러분 사람 진짜로. 개 웃기지 않냐? 마지막 예선 그냥 아 이거 하고 떨어지면 게임 접어야지 했는데 뚫었어. 어? 아 야 이거 해야 되나? 근데 이영호를 만났어. 어? 아 그래 이영호 운영으로 내가 잡아서 한번 한다. 두드려 맞고 은퇴한 진짜. 이 형 아직도 영진이 형 방송 보면 가끔 나와 출근해. 아 진짜? 어 영진이 형 영진이 형이랑 합방 가끔 해. 어 둘이서 웃긴 형이야 그 형도. 어 예? 그래도 잘 지내네. 어 지내. 케이스로 진짜 잘 지냈는데 다 건너갔다 오면서 못 만난 거 이러니까. 재밌었지 옛날 얘기가. 그니까. 재밌네요. 뭐 또 예선하려면 이제. 그렇죠 이제 슬슬 예 슬슬 이제 정리해야죠 여러분들. 오늘 근데 진짜 여러분들 뭐 먹고만 간 것 같지만 저 진짜 많이 배웠어요 오늘. 이게 약간 그 프로는 프로를 알아보거든요. 영호가 말하지 않아도 약간 그 하나 말해준 거에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있었어요 여러분들. 액기스야. 아니 보여준 경우로 내일 뚫어줘. 내가 응원하고 있을게. 여기서 나 아침에 일어나서 할 거니까 내일 서울에서 무조건 그리고 뚫고 주 결정되면 한번 와. 어 뚫겠습니다. 주 결정되면 아 오케이 한번 도와줄게 내가. 오케이 빌드 같은 거 제대로 오케이 빌 짜주고 오케이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네. 좀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희 여기까지. 왜냐면 몽이 내일 또 예선해야 돼서 컨디션 관리해야 되고 저도 상가집 갔다 와가지고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쉬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진짜 안 쉬고 도와줬어요 오늘. 예. 어, 내일 올게.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예. 내일 올게요 여러분들. 고객님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Change your mind.